What are you doing here? 아, 죽고 배고프고. 집 나오면 개고생이라고 이제 알았구나. 아, 하지만 늦었어. 여기는 지옥의 섬이니까. 공짜 샤워. 돈 안 내고 샤워, 100불. 안녕하십니까. 투스플 컴다 캅. 오늘은 태국에서도 아주 특별한 곳에 가보려고 하는데요. 그곳은 바로 환상의 섬 꺼사무이. 허니문 여행지예요. 나도 그리고 꺼사무이에 간다. 시부를. 뭐 어쨌든 꺼사무이도 수라타니의 한 주기 때문에 오늘은 그곳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그 섬이 얼마나 이쁜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일단 선착장으로 이동하시죠. 렛츠고. 자, 드디어 꺼사무이로 가기 위한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수라타니 메인 시내에서부터는 차로 1시간 정도가 걸려요. 만약 여러분들이 수라타니에서 여기 항구까지 오신다면 미니밴 타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일단 지금 배 타기 전에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후다닥 표 사러 가볼게요. 자, 이렇게 티켓 두 개를 구매했습니다. 가격은 하나당 140바트, 한국 돈으로 6,000원 정도예요. 생각보다 싼데요? 솔직히 한 2만원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1인당 6,000원이라니 갑불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티켓도 구매했으니까 배 위에서 살아남을 포션 하나 사야겠군요. 이거 안 먹고는 꼬사무이 못 가지. 야케마오카. 야케마오가 태국어로 멀미약인데 이거 꼭 드시는 게 좋아요. 비록 1시간이 조금 넘는 거리지만 안 먹으면 진짜 뒤져요. 태국 바다가 언제 바뀔지 몰라. 자, 이렇게 멀미약도 먹었으니까 이제 바로 배 타러 가볼게요. 잠시 후. 바로 저게 저희가 탈 배군요. 아, 근데 오늘 바다 상태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그래도 큰 선박이니만큼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을 거란 기대를 가지면서 타볼게요. 좌석도 꽤 넓은데요? 뭐 아무데나 원하는 데 앉으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꼬사무이까지 1시간 반 배 타고 이동해 볼게요. 아, you okay, bro? 자, 무언가. 자, 일단은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좀 신선한 공기 마시면 달라질 수도 있어. 와, 그래도 올라오니까 기분이 좀 상쾌해지네요. 일단 바다 구경하면서 멀미 참아 볼게요. 자, 드디어 꼬사무이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태국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래요. 아무래도 이동하려면 택시나 썽테우를 타야 되는데 일단 가격부터 알아볼게요. 한 3당 3,000원이고 둘이 타면 6,000원이네요. 조금 비싸긴 한데 그래도 호텔까지 가려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유. 30분 후. 와, 지금 줄 댔어요. 또 비가 폭우 수준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시간이랑 돈이랑 다 쏟아부어가면서 꼬사무이까지 왔는데 아무것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런 게 인생이지 뭐. 자, 이렇게 호텔 무사히 도착. 와, 이제 빛이 나온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저 호텔 안에 들어와서 과연 퀄리티는 어떨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럼 떨리는 마음으로 오픈.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데요? 이런 게 하룻밤에 2만원도 안 한다고. I really like it. Thank you. By the way, how do we do? Now super raining. But to take river, have to enter. Let's go to beach. Let's go. 자, 여기가 해변가 앞으로 생겨난 번화가인데요. 뭐야 이거? 지금 보면 사람이 없어요. Something land. Nothing here, man. Yeah, more people. I think by more people. Yeah. 아씨, 뭐야 이게? 아무것도 없어. 아이고, 진짜 허니문인데 맞아? 그리고 오는 길에 내일 스노클링이라도 할까 싶어서 여행사를 몇 군데 들렀거든요. 근데 싹 다 문 닫았어요. I think we have to tune tomorrow. I agree with you. Nothing here. Nothing here. 자, 일단 여기 왔으니까 해수욕이라도 즐기겠습니다. 여기 통째로 빌린 것 같아서 좋네. So Kenny, let's time to go there. There's storm. I think we can just stay here. No, man. We're gonna go to there and we can go to Valhalla. Can you open your mouth? Hey, Kafki! Hey, can I help you?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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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의 섬이에요, 죽음의 섬. 그리고 멀리서 봤을 때 에메랄드 빛이긴 한데 가까이서 보니까 완전 똥물이야. 생각만큼 그렇게 깔끔하지 않습니다. 폭풍이야 돼! 투스프레이커! 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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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되겠어요. 여기서 더 놀다가 진짜 뒤지겠어요. 뻥이 아니라 진짜 사이클론 오고 있어. 자, 일단 바닷 가면 빠질 수 없는 코코넛 아이스크림 20맛이에요. 한 통 800원. 와, 이거 제주도만 가도 땅콩 아이스크림 5,000원에 팔던데 코사무이 물가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심지어 또 비까지 내려요. 이런 게 진짜 추노 여행이지. 오빠, I give you snack, 오빠. 저 커플은 분명 오늘 싸우겠지? 아유, 오빠는 나를 잡아도 하필 이런 놈을 잡아서 왔어. 하지만 저희는 남자 둘이라 괜찮아요. 또 이런 이국적인 해변에서 이렇게 맛있는 바다도 먹을 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Yeah! So good. I love it. We have to tune on tomorrow. What? No bikini girl. 인정. 내일 준호하는 걸로. 이빨. I'm cold. I'm cold. What are you doing here? 아, 춥고 배고프고. 집 나오면 개고생이라고 이제 알았구나. 아, 하지만 늦었어. 여기는 지옥의 섬이니까. 공짜 샤워. 돈 안 내고 샤워, 개꿀. 자, 드디어 거친 폭풍우를 뚫고 호텔 수영장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또 도착하니까 비그쳤네. 일단은 여러분들께 18,000원짜리 호텔 수영장 클래스 보여드릴게요. 와우, It's amazing, man. 생각보다 꽤 넓습니다. 그리고 천둥 치는 하늘 아래서 수영하고 있는 케니. 아니, 서바이마이? 미션 is good. This is your swimming pool. 자, 그러면 저도 재빨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진짜 따뜻하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영 즐겨볼게요. 우리 할머니가 캐디 코치 한 번만 줘볼까? Where is your dick? Grandma wanna touch your joke.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어. 어쨌거나 호텔 수영장이 짱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진짜 휴양이지. This is real travel, right? Yes. 진짜 이 이빨맛을 시작하고 나서 제대로 쉬는 것 같아요. Today I use license 1% already, my life. So I'm sure after you finish this travel, you can be better person. How? You already survived this travel. 저 녀석 이렇게까지 인생을 열심히 살아본 적 없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호텔 수영장도 즐겼으니까 조금 더 부자인 척 해볼게요. 바로 선베드에 누워서 음식 먹기. 냥냥냥. 너무 맛있어요. 이 비 오고 천둥 번개 치는 날 호텔 수영장에 앉아 수박이라니. 인생에 있어 이거보다 좋은 경험이 있을까요? 나도 아. 왜 그래 자기. 가덥죠. 영겁의 시간. 아, 우리 케니 많이 피곤했나 봐요. 조금 더 재고 저녁 먹이겠습니다. 아빠 한 잔 더.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폭풍 같은 비가 내려치고 있어요. So delivery is better? Yes. 아, 비싼 성까지 들어왔는데 배달 음식 먹으려니까 뭔가 좀 슬프네요. So what food is good? Korean food. Korean food. Because we saw Korean food, we came to hotel. 아, 비싸긴 하지만 오늘 하루 같이 고생했으니까 그래도 먹는 건 잘 먹이겠습니다. 와, 아직도 비가 오네. 비 오는 날 고생하십니다. 자, 일단은 케니랑 안에 들어와서 한식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떡볶이야 김치볶음밥, 그리고 한국식 치킨, 게다가 몸을 따뜻하게 해줄 된장찌개야 계란탕. 와, 진짜 보기만 해도 군침 도네요. 스파디 흔쾌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케니 녀석이랑 맛있게 한식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냄새는 진짜 한국 김치 볶음밥인데요? 냥냥냥. 와, this is real one. You okay? 응. 여기 한국 사람이 하는 데인가 봐요. 김밥 전국보다 맛있는데? 자, 다음은 한국식 양념치킨. 맛있어! 이것도 그냥 보통적인 양념치킨 맞나요? 자, 다음은 떡볶이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는 뭔가 좀 30% 애매한 맛. 아, 너무 안 맵게 시켜서 그런가? It's simple to me. 이렇게 있어요? 맛있어. 자, 다음은 된장찌개 한번 먹어볼게요. I think this is first time to you, right? I don't know, you like this smell. 아, 야, 한국 맛이야, 한국 맛. That smell, man? Same like my feet smell. 썼다! 자, 일단 된장이 잘 안 맞는 케니에게는 계란탕 먹이겠습니다. Is it good? This is good. So, which one is the best? This one. 카파 김치. Me too. I feel like I'm in Korea, but I never been to Korea. Korea is good, but it's super hard to survive. Yeah, I shall not try. Of course, Thailand is more hard. This danger to make me crazy. It's not like this. When you go to some abroad, you miss Tom Yum. But I miss this. So now you refuel yourself? Yeah, super. Actually, today was super tough. Super tough. Super. Start from ship.
not blink and then walk and then stop and then red. Oh, I got something. Is this my hair? Of course. Sure, right? In your head, what? Oh, my hair too! Oh, sweet! Now I set to be Saitama. How can I do? 아 진짜 실시간으로 나이 먹은 거 체감되고 있어요. 요즘 여행하느라고 대머리가 안 먹었거든요. 빨리 이 여행 끝내고 대머리부터 먹어야겠습니다. 이빨. 자 오늘 이렇게 슬라탄이에 속한 신혼여행으로 유명한 섬 고사무이까지 와봤는데요. 날이 잘못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풍경을 보여드리지 못한 점이 좀 아쉬울 따름입니다. 어쩌겠습니까? 이게 제 운명이죠. 슬프지만 고사무이에서는 여기까지만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일주일간 내내 폭우가 쏟아진다고 하거든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이상 고사무이에서 소스브리퍼였습니다. 컵! 어? 지금 비 좀 붙였나? 헨이, 비 온 거 보여? Yeah, of course. I can hear you. 그럼 길도 살짝 비쳤겠다. 이 근처 바 한번 둘러볼게요. 아, 여기가 바 많기로 소문난 거리인데 사람 겁나 없네요. 미쳤다. 그냥 유령도시네, 유령도시. 와, Hello. 아무래도 고사무이는 바도 지금 영업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있는 바라곤 다 레디 드링, 오빠 이런 거밖에 없어요. 저희 어, 똥마를? 일단 이서 똥도 마려우니까 호텔 가서 똥 싸고 잠이나 자겠습니다. How many times can you patient? 10분 super 10분 후 화장실 좀 쓸 수 있냐고 물어보는 케니입니다. 안쓰러운지 주인도 빨리 가라고 하네요. 어, 똥 싸게 왔어? 그래도 다행이다. 코사무에 네 똥은 남기고 갈 수 있어서.